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인사 올리겠습니다. 1.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코카콜라 음료 여주공장 안전관리자 허만재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코카콜라 음료 생산총괄이신 이성희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, 이성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저 이상도 비상 대피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. 화재가 발생할 때는 그 공장 내에서 알람과 사이렌을 울린다. 현재 있는 곳이 이렇게 공장이고요. 여기 양쪽 두 곳에 어떤 비상구가 있고요. 현재 저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함으로써 어떤 환경이라든지 자원 보존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레이아웃을 설명하는 거고요.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원래는 이제 화재 감시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설치되어 있는 그 CCTV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을 위해서 좀 이제 쓰고 있고요. 이 밑에가 저희들이 이제 고위험 시설을 볼 수 있는 CCTV입니다.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저희 현재 이 보이시는 부분이 그 생산에 있는 그 청결 구역에 대한 CCTV인데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 정수와 필수인데 이 위에 부분이 필수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필수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화재 감시 부분입니다. 현재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, 감지기 종류가 열감지기, 연기감지기, 불꽃감지기 등이 저희가 그 적응성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의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비화재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응성이 있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환경시설입니다.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수 처리, 필수 처리에 대한 운전 사항을 저쪽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수질 관리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놓치는 부분은 우리 방제센터에서도 어떤 감지를 할 수 있게끔 듀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수고하셨는데 박수입니다. 이게 몇 톤 나와요? 이게? 지금 이 탱크 하나가 60톤, 시간당 60톤이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한 대가 50톤 정도가. 1일? 시간당. 시간당? 350톤 정도. 요 시스템은 회사가 아주 제일 잘 알고 계시겠네요. 네. 코카콜라! 화이팅!